아이 무시요. 그럼 진짜로 안에서 찍힌 거 안에서 한번 봅니다. 손가락을 대보니 핏자국이 손에 묻습니다. 확실히 안에서 찍힌 자국입니다. 냄새를 맡아봅니다. 방금 발라진 듯한 강한 피내음이 납니다. 아이 쇠 냄새 나는 거 보니까 피가 많네 이거. 그 아저씨 장난치지 마라. 나 무서운 거 공포 영화도 못 보는 거 알잖아. 아이 아키다스 선생님 예 먹어봐요. 핥아봅니다. 혈당 어딘가 긁혔을 때 났던 상처를 급하게 혀로 핥아 막을 때 그때 말았던 피 맛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야 이거 막 오래된 피도 아니고 그냥 피 맛인데? 피 맞아 이거? 로튼 피마토 점수 몇이요? 얼마나 되시오? 이거 대충 헤마토크리트가 60 정도 되고 이게 혈중 산소 포화 농도가 96점 된다. 아이고 이거 완전 그냥 선지구먼 선지. 신선한 아니 선지요. 우리한테 이런 일이 왜 일어났지? 아차 내부에 아유 난 다친 적도 없는지. 잠깐만, 네가 말하던 그 한국에 뭐랬냐? 그 코리안 써멀. 아니요, 그거 말고 뭐지? 그 이상한 현상이 있다고 그거 보러 오자매. 한국의 이상한 현상? 괴담에 대한 진위를 밝히기 위해 왔습니다. 그거 아니요? 그 신작 게임 출시하면 하루도 안 돼서 깨는 그런 이상한 현상 그런 거 말한 거 아니요? 그러니까 아 그런가? 어둠의 QA 뭐 그런 얘기요 이게? 아니 그 얘기는 아닌갑지? 근데 아닌갑지? 나도 괴담만 들었지 잘 몰라. 그그 괴담이 괴담이 정말 들어봤지. 네가 그 괴담이 있다고 말하는 동네가 대체 이름이 뭐여? 동네 이름이 저기 곡성인가? 아 그래요? 근데 거기가 왜 충남이요? 모르지 나야. 여러분은 다시 차에 올라타 돌아갈지 계속 전진할지를 선택합니다. 야 돌아가면 안 돼요? 이거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나좀 무서워. 조르조르 너 그거 꼭 확인해야겠냐? 저기 데르마 조르? 왜 이름 뭐랬지? 에마티오. 데르마티오. 시나리오의 제목은 인면수심입니다. 쫄? 아, 나는 이런 거 싫어. 이런 거 무섭잖아요. 야, 이걸 쪼는 새끼가 이거 무슨 방금 근데 대사도 했다. 지금 쪼는 거는 롤플레잉이 진짜 쪼는 거 같은데. 이 사람 아까 바디가 회색이었는데 지금 검은색이 됐어. 아이, 아까 내가 자주 싼다 했잖여. 근데 이렇게 담이 작아서 무슨 배도가 되겠다고 그러는겨.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다시 현실 살짝 돌아왔는데 이거 예. 돌아가면 뒤져. 맞지. 돌아가면 돌아가셔도 돼요. 키퍼 가이드 야, 돼. 켜드릴게요. 이거는 돌아가셔도 돼요. 근데 이게 돌아가면 안쪽에 있겠다고. 왠지 이거 냄새가 나. 돌아가면 뒤져. 그 아키다스 선생님은 알게요. 저기 내김 대마킨 씨한테 말한 건디 나가 어디 저기 어디 집에 납치당했니 그 거꾸로 갔다가 저기 뒤질 뻔했어 이상한 거 맞아 거꾸로 갔다가 그냥 바로 정신 잃을 뻔했잖아요 저 봐가지고 이미 두 다리 없었으면 바로 모가지가 날아갔을 겨. 친구가 제 친구가 그 서전트 점프가 참고로 1.5m가 돼야 그래가지고 살았지 아니었으면 이미 아니 갔어. 근데 내가 뭐긴 기간을 사는 건 아니지만 그 20살 살면서 20년 살면서 항상 안될것 같으면 도망가는 게 맞았던 것 같은데. 혼자 도망가시든가. 아이고 아저씨가 못 가게 하면 못 가잖아 난. 여기서 끄정 와가지고 내가 널 놓아줄 거 아니야. 김이 몇 살이라고? 네네. 저 20살인데요.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르는 새끼가 저기 창문에 붙은 핀이 살짝 봤다고 그냥 지금 아 그거 무지무지만 얘기하고 참 지금 대가리에 피가 안 말라서 급히 바른 거구만 이게. 어른들 말씀 들으면 자다가도 저기 꿀떡이 떨어진다 이 말이요. 자 디디어 앞으로 가면 되죠? 앞으로 갈게요. 엑셀만 돌아가셔도 할게요.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돌아가셔도 돼요. 돌아가자 돌아가자. 앞으로 가셔도 그치 되고 돌아가는 게 돌아가셔도 돼요. 낫지. 돌아가는 게 낫지. 당연히 돌아가야지. 근데 나이는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있고 터널 안을 조금만 더 우리가 좀 살짝 관찰만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 그럼 대마 김씨 네네
우린 시동 걸고 가자. 아니 아니 차 안에서 천장을 좀 바라본다 이거요 내가. 그래. 그 다이스를 굴려보겠다 이거야 관찰력으로. 나도 무서우니까 주변 살펴보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역가님? 주변이요? 네 주변 차 주변을 살펴봐. 아 돌리실 필요 없어요. 그냥 터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터널이에요. 아저씨 터널에 백열등만 반짝반짝 거리고 있습니다. 아저씨 들어갈게. 아 근데 터널에서 유턴해도 되냐? 이거 유턴 아니 뭘 알아서 해요. 돌아가셨나요? 유턴. 예 네, 유턴 돌아가... 여러분은 반대 방향으로 터널을 빠져나옵니다. 운전자 행운 굴려주세요. 행운 몇이죠? 100? 100각. 100각 4. 오. 크리티컬. 이동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대로 직진하실 수 있습니다. 직진 직진. 아 역시 집에 제 집이 최고지. 어쩐지 자갈 때문에 바닥이 덜커덩거립니다. 주변에 마을이 있는 건지 길가에 장승이 세워져 있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야 아까 포장 도로 아니었냐? 이거 왜 다른 데로 나왔냐 임마. 와우 퍼킹 코리안 트레디셔널 그 토템. 토템 와우 looks good man. 저거 역사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고고학이나 뭐 그런 거? 고고학이 없네. 1 역사 5 5 개멍청이들. 아, 기본 5. 오컬트 안 돼요? 오컬트? 오컬트도 돼요. 오컬트로 오컬트 가자. 오컬트하고 오케이. 서양의 이제 약간 해외 오컬트. 오컬트도 돼요. K 오컬트. K 오컬트. 어. K 오컬트. It's Korean occult man? 허? 그러면은 한번 굴려봐. 오컬트 다이스 50이니까 리셋 한 5번 누르고. 아 예시 뭐 얼만데? 64등 실패. 아 실패. 실패? 응. 장승은 기괴하게 뒤틀려 있습니다. 오. 야 여기에서 고고학 1 한번 굴려볼까? 맞아? 이거 실패 페널티는 없어요? 이게 당연히 크리 있죠. 큰 실패는 실패? 있죠. 일반적인 실패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거 말고 아까 뭐라고 했지? 역사 5? 5 한번 굴려봐? 인류학도 돼요. 인류학은 1이요. 그러니까 뭐 장승을 대상으로 이것저것 조사를 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가령 보고 나서 나는 무슨 생각이 들었다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럼 관찰 한번 해보죠. 관찰. 관찰이요? 굴려보시죠. 관찰요. 해봐. 관찰 100. 굴린다 47. 와 딱 걸렸네. 성공? 50이니까 성공. 아 성공이야. 장승을 들여다보고 있자니 장승의 얼굴이 우리가 알던 것보다 유독 기이하고 섬뜩하게 생긴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훅 튀어나온 눈알 하며 기괴하게 일그러진 이목구비. 어쩐지 사람과 어류를 합쳐놓은 것만 같은 기묘한 생김새입니다. 방금 분명 내가... 당신은 봤습니다. 장승의 눈이 당신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사지 체크입니다. 사지 체크해. 사지 체크요? 100인가요? 어. 100개요. 100각이요. 50. 아 넘쳤다. 실패했네. 6각 굴려주세요. 6각. 롤. 아 잠깐만 다시 굴려야 된다. 2라고 하면 될 것 같네요. 2. 2요? 1 2. 깎아주세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성치 마이너스 1. 응. 마이너스. 맞다. 저기 운전 성장은 안 해요? 행운이었어요. 행운은 성장치가 없습니다. 행운 성장이 없어. 행운 성장이 없어요? 네. 그런. 그럼 장승에다가 자료 조사는 됩니까? 자료 조사 됩니다. 오케이. 그럼 자료 조사 한번 굴려볼게요. 아이디어 굴릴 거랬나? 일단 자료 조사 49 성공입니다. 굉장히 이질적인 방식으로 제작된 장승인 것 같습니다. 만들어진 지는 10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만들어진 지 100년은 오버. 저기 손눌림 안 됩니까?
손놀림으로 뭐 하게요? 가지고 가게요. 아 뽑아 가게? 응. 장승을? 트렁크 위에 있다면서. 장승을 뽑아 간다고? 장승 개커. 사람 장정 세 명이면 뽑을 수 있겠지. 그건 그래요. 아니 이제 대마킴 씨. 쟤랑 나랑 눈이 마주치다니까? 잠깐만요. 인사해야지. 그 K 내가 K 오컬트 저기 그 조회가 있어? 한을 준 사람인데. 이제 코리안 장승은 저기 차로 저기 받아버리면은 좋아 죽어. 아니 그게 아니라 저게 눈이 돌아갔다니까요? 아이 뭐래 얘가 또 그런. 아니 저 장승 눈이 두두두두두 돌아갔다니까. 아 자기 치고 원래 자주 돌아가. 아 그래? 장승의 차로 박으시나요? 미쳤어요? 아 운전판 좀 굴려보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아 네가 박으라며. 안돼. 아 농담이요. 아이 그걸 뭐 그 대놓고 그냥 아까 박아도 돼.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십시오. 100%야 다. 야 그러면 그 있잖아 닌자처럼 저 장승 그 도약으로 한번 그 예전에 그 뭐요 나 어릴 때 그 한국 만화를 본 적이 있거든. 그 그 머털 도사라고 그 장승 넘어가는 거 그 대회 같은 거 하던데 너 도약으로 그거 안 되냐? 잡소리요. 아이 그 한번 뛰어넘어 봐. 장승을 뛰어넘어? 네, 그 거꾸리가 그거 팔을 그 날개로 바꿔서 뛰어넘고 그랬어. 근데 못할 건 없지. 예. 그건 맞아. 해보려고. 올라가 보시나요? 네, 도약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오르기랑은 다른 거예요? 마요. 오르기가 훨씬 맞긴 해요. 오르기? 아니 그 나 오르는 게 아니라 그 껑충 뛰어서 서전트 점프로 한번 그 꼭대기 넘어갈래? 아니면 밟을래 넘어갈래? 밟으면 안 되지. 그 위로 그냥 슉 멋있게 약간 그 장대 뛰기 하는 것처럼. 오야. 예. 그 넘어가면 뭐가 좋나? 아니 뭐 언제는 좋아서 했나 한번 굴려보자. 28 성공. 장승 대상으로 도약인가요? 예. 당신은 장승으로 뛰어올라 장승에 매달립니다. 왜 매달려? 뛰어넘지 못했거든요. 아유 힘들구먼 이러면서 서서히 손을 넣고 바닥으로 내려옵니다. 별다른 특이한 점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장승이 그 촉감이 좋구만. 아 그래? 나무요? 나무? 이것이 뭔지 알아? 그 코리안 그? 다키마쿠라예요. 이 다키마 아 안고 자면 아 그렇구먼. 아유 난 오컬트 실패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오케이. 지금 말좀 하고요. 아 그렇구먼. 다키마가 해지고 그러면은 저기 이런데 동네 입구에 꼽아놓고 그려. 아 원래는 집 안에 두고 있다가 안고 자다가. 그렇구먼. 몰랐네. 근데 이 와일이 뒤틀려 있단 게야. 이거 뭐 아이디어 판정 굴릴 수 있는 게 있나요? 네. 네, 아이디어 한번 굴려 보겠습니다. 제가 80 지능이 80인데 롤이 딱 80 나왔어. 성공. 100년도 넘는 세월이 지난 거는 맞지만 중간에 어딘가 개조된 것 같은 흔적이 보입니다. 개조된 것 같다. 개조 요즘 진짜 내가 알던 거랑 좀 다른 거 같기도 하고. 썼네 썼어. 뭐 다키마 뭐 뭔 소리야? 저 새끼가 하여튼 또 지랄이여. 저 새끼 저래 가지고 나한테 잡혔잖여. 또 따풀이하다가. 커스텀이야 커스텀. 쟤 미친 놈 쟤. 야 아서라 아서라 빨리 들어가자. 야 일단. 일단 여기 계속 있어서 될 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멀리 마을이 보인다 했는데 저기 뭐 있냐? 좀 관찰 좀 해볼까? 다시 차를 끌고 가시나요? 아니요 일단 주변을 장승 말고 다른 게 뭐가 더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짙은 안개 때문에 주변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뭐 이 장승밖에 안 보여? 뭐 보이는 불빛도 없네 이거? 뭐 지금 몇 시야 몇 시? 야 핸드폰 켜봐. 번외라고 나옵니다. 전자기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뭐야? 뭐 손목시계 달고 있는 놈 없냐? 저기 예 담배 펴요? 아 혀요 저는
라이터 있는 감? 있어. 행운판 좀 올려주세요. 이라고 해도 저기 불 붙이면 말하고지. 행운판 좀 올려주세요. 아, 행운판 좀. 행운판 좀. 제가 먼저 굴리나요? 아니요, 라이터 가지신 분. 예, 그게 저인데. 네, 굴려보세요. 35. 성공. 행운은 40. 성공. 주머니 안쪽 끝에 무언가 걸립니다. 쓰다남은 라이터가 있습니다. 응, 라이터로 어쩌라고? 저 불 좀 붙여봐요. 어디에? 장승에. 아? 이 안개가 이래. 오, 이거 습기 먹어서 안 타요 이거. 그 나도 저기 내 나가 또 저기 화학에 또 일가견이 있잖여. 아, 연금술 하시제. 그러면. 아니, 예, 왜요? 조조 씨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 장승 같은데 이러면 저주 받는다 그러던데. 가방에 신나가 어디 있을 텐디 잠깐만. 알았어. 무서운데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야 원래 나도 해본다 이제 한번 굴려봐야겠네. 기다봐. 신나가 어디 있을 텐데. 신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 씨발 이게 안 신나. 아니 안 신나. 아이고. 당신의 상처가 아니기 때문이지. 자동차에는 휘발유 좀 뺄까? 우리 못 타고 가 그럼. 가능해요. 너 근데 기름 만땅으로 넣었냐? 지금 얼마 남았냐? 이거 몇 리터 넣었냐 아까? 이거 아까 만땅은 채우고 왔는데. 아, 휴게소에서 그래? 또 꽉 채우긴 했거든. 휴게소에서 만땅 채웠어? 그러면 한 1리터, 2리터는 뭐 빼도 뭐 모르겠지? 근데 응. 멍청 사람들 이거 LPG요? 아 전기차고. 아이고. 아 그래요? 이 뭐. 작년에 나가 저기 테슬라 오른다고 저기 테슬라에 그 다 꼬라박고 차도 저기 전기차로 샀잖요. 아 그 전기차요? 아유 웬 충 휴게소에서 아저씨 주식 잘해요? 아 나도 주식 좀 알려주지. 요즘 번 거 그냥 펑펑 썼더니 돈이 모자라갖고. 아야 삼전 잘하니까 이제 방구석에 처박혀서 지금 밖에 모처럼 휴일에 저기 뭐 기괴한 현상이 있다고 충남 이런 데 나오지. 예. 아유, 야 그러면 별 수 없다. 여기 뭐 딴 건 못 하겠고 그냥 저기 그 조금만 더 가자. 어 안 태워요? 그 장승 앞에서 기도해도 되나? 어머 뭐 기도는 상관없습니다. 네, 네 해보시오. 당신은 장승 앞에 예를 갖춰 기도합니다.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태우자. 네. 그 아저씨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태우자고. 아 태우자고. 아 태우 제사진 허락을 받았어. 이게 그 직접 공개 공개 본인하고 1대1로 그 면담한 거야? 예 당사자간 잘 합의하고 얘기했은 게. 아, 당사자 합의했어? 알았어. 그러면 저 기름 좀 그러면 저 어떻게 좀 빼봐라. 기름 어떻게 빼줍니다. 뭐 야 너 나한테 잡혔을 때 막 구구절절 얘기했잖아요. 너 어렸을 때 뭐 하다 기계 수리 많이 배웠다고. 이 뭐 자동차 이거 뭐 기름 좀 뺄 수 있겠지. 빼봐 펌프 갖고. 기계 수리로 굴려요? 기계 수리 굴리면 되나? 야 그럼 돌리세요. 기계 수리 66 실패. 실패. 에이 안 되네. 뭐 아, 이거, 아 이건 안 돼. 이거 너무 어려워. 나는 그 라디오나 고치던 사람인데 어떻게 빼요? 아니, 그거 안 되나? 여기 그 근데 이거 전기차 아니요? 잠깐만. 야 그러면. 여기 낙엽 같은 거 없나 바닥에? 이런 거 모아가지고 불을 키워. 불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아니 뭐. 자동차를 폭발시키자. 어, 지금 나한테 9mm 리볼버가 하나 있긴 있어. 아저씨 그 소리 하는 거 아니지? 아니, 차를 누가 터뜨려? 그건 그런데. 차 타고 다녀야지. 아 그럼 일단 바닥에 낙엽 같은 거 다 모아봐 누구. 낙엽 같은 게 있나요? 키퍼님? 에? 바닥에 낙엽 같은 게 혹시 떨어진 게 있습니까? 홀숲 안쪽이라서 탈만한 잎사귀나 나뭇가지는 보입니다. 야 저거 잘 모아가지고 탈탈 털어봐 일단. 응. 그래가지고 내가 라이터로 일단 살 지져볼게. 아주 자 불 붙인다. 딱. 어, 진짜 불소리 나네. 어. 자 이게 아니면 그 내 호주머니에 그런 거 있어. 먼지 같은 거. 이게 불이 그렇게 잘 붙는데 이게. 요 요런 거 그 총알 하나 빼서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화약이 있을 텐데. 그럴까?
그것까지 그럼 같이 하지 뭐. 그러면 해가지고 제 리볼버에서 가장 그 장전된 거 멀리 있는 총알 하나를 뺍니다. 제가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해가지고 총알을 그 공이 있는 쪽에 어떻게 열심히 그 빼가지고 그 화약을 좀 서서히 뿌립니다. 나뭇가지 위에. 이런 불이 무조건 붙는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붙을 거 아니에요? 응. 네, 불 붙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장송이 불타는디? 아니, 불 붙이려고 인자. 네, 자, 아, 불 이제... 붙이려고 하니 딱! 싸! 불 붙이셨나요? 예, 불 붙였습니다. 장승에 불을 붙이자 타닥거리는 소리와 함께 나무 타는 냄새가 퍼집니다. 그러나 장승은 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승에서 무언가 시선이 느껴집니다. 주변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랑 눈이 마주쳤다니까? 타박타박 걷는 소리기도 하고 짐승의 발소리 같기도 합니다. 뭐요? 무언가 다가옵니다. 아직까지 그것이 무엇인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팡탕 소리를 내며 당신의 차 위로 옵니다. 조금 더 다가옵니다. 그러나 형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더 다가옵니다. 당신 바로 뒤까지 와 있습니다. 놀라 아래를 바라보니 아까 봤던 핏색입니다. 걷는 소리라 생각했던 그것은 무언가의 손바닥이 당신을 향해 마구 돌진하는 소리였습니다. 도망쳐야 합니다. 어? 도약! 도약 굴려주세요. 도약. 저거 그거 네. 아니요? 혼다 백열장 아니요? 맞는 것 같네. 일단 나 도약 굴린다. 굴려주세요. 도약 굴리는 거죠? 지금 제일 먼저... 뒤에 있는 사람이 위치상 저거 불 붙인 게 나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 있는 게 아퀴다스고 제일 뒤에 있는 게 대마킴이니까 대마킴님 굴려주세요. 대마킴 먼저. 리롤 5. 뭐야 성공? 성공. 10 성공. 대마킴은 손바닥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걸 급하게 피합니다. 어떻게든 앞으로 뛰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뛰어요? 도약 그리고 성장 판정 굴릴게요. 아 오케이. 백각 굴려주세요. 제가 굴리는 거죠? 네. 응. 야 39. 아 성장은 실패했네요. 오케이, 그럼 대상을 그 놓친 있는... 손바닥은 이번엔 조르조르를 바라봅니다.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도망쳐야 합니다. 도약 뒤샘. 도약이 나아가 75인데 81이 떴구만. 실패. 아 진짜 씨발 왜 찍었지? 손바닥은 당신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이리저리 발버둥 치며 저항하려 합니다. 근력 굴려주세요. 잠시만요. 식혜를 주셔서. 오, 좋겠다. 맛있겠다. 이 식혜 먹으면 건강해지는데 근력 보너스가 없습니까? 그러게. 식혜 맛있겠다. 식혜 좋지. 붙잡힘. 93 떴는지? 근력 판정 실패네요. 당신은 발에 붙어있는 손바닥을 떼낼 힘이 없습니다. 손바닥이 당신을 어딘가로 끌고 가려 합니다. 응. 나머지 두 사람은 야 시부 급하게 조금만 있어 도와줘. 아유 알았어 내가 조르조르의 손을 잡습니다. 두 번 동시에 근력 굴려주세요. 조르조르 가지마. 어디가? 하나 둘 나 근력 아니 나 76 실패. 실패. 68. 성공? 나는 성공인가? 그러면은 대마킴이 급하게 아니야 근력 65예요. 저도 실패해요. 둘 다 실패했어요? 두 사람은 급하게 팔을 잡고 같이 팔을 잡고 구하려고 하지만 힘이 장사입니다. 제대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시도해주세요. 이게 아유 이 줄다리 한 번 더 시도해주세요. 안 돼 이거 너무 힘이 세. 이거 어떻게 이거 나 48 성공. 성공. 그 다음에 실패. 에? 실패?
그러면은 아키다스는 팔을 넣고 버티는데 성공합니다. 일단 버티기는 성공. 데마킴은 제풀에 쓰러져 뒤로 넘어지고 맙니다. 누군가 뛰어가 손바닥을 쳐내야 할 것 같습니다. 루인킴 근접격투 굴려주세요. 근접격투 내가 굴려? 아니 루인킴 데마킴. 아 오케이. 야 49 실패? 성공인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근접 45 아니에요? 45야 실패야. 실패. 급하게 뛰어가 발로 쳐내보지만 발길질이 빗나가. 아하 내 다리. 그 도로절에 다리를 차고 맙니다. 아 씨발. 아유. 손바닥이 놀라 뒤로 밀려납니다. 지금이라도 도망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야,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뛰어갑니다. 티퍼님. 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보기엔 여기서 뒤진 거거든. 도약 실패했을 때. 어 맞아. 또 여기서 뒤진 거야 이거. 아니 이걸 근력을 두 번 굴리고 점프 발차기도 실패. 레전드긴 하네 그냥. 일단 그러면은 저거 정신판정 굴리죠. 예 알겠습니다. 기괴한 상황을 보고 직접 겪은 여러분은 심신에 큰 피해를 받습니다. 뭐야 일단 체크 먼저 굴려주세요. 체크? 그거 정신력 판정부터. 나 56 실패. 나머지 두 명은? 47 실패. 나성님은요? 나 32 성공? 나성이 다 육각 굴려주세요. 오케이 육각 확인 1. 저는 6. 6? 정신력 몇이죠? 42요. 42요? 방기 판정이거든요? 씨발. 되는 게 없네. 다 실패한 거 아니야 지금 나? 아까 지금 이거 광기 잠깐만 체크해봐야 돼. 10각 굴려주세요. 8. 8? 되는 안 좋은 거 다 높게 뜨는데? 인간 불신. 지금부터 액팅하실 때 제가 타임 정해드릴 테니까 그 시점까지 서로 아무도 안 믿으시면 돼요. 다 날 죽이려고만 드는 것 같고. 그렇게 연기하시면 됩니다. 나랑 조르저르는 1시 깎아 2시 깎아? 응? 1시 깎아 2시 깎아? 그거 그 나온 만큼 깎아도 돼. 숫자 나온 만큼. 오케이 알았어. 아 6 깎으라고요? 나 마이너스 7이네 지금? 아예 성공해. 급하게 뛰어나와 안개를 해치니 마을 어귀가 보입니다. 언제 이만큼 달려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개가 껴서 그런지 어딘가 을씨년스럽고 섬찟한 느낌이 듭니다. 돌은 이제 너무 덜컹거려서 차를 세우고 도보로 걷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차를 버리고 여기까지 뛰어왔습니다. 이게 막고 있으니까 저 뭐야 씨발. 아니 씨발 이거 별거 아니라며. 이거 아저씨 그냥 와갖고 운전하면 됐다며.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내 발만 차지 않았어도 이럴 리는 없었어. 그건 맞아. 아 맞아. 그리고 그 저기 근접격투에서 발 깠잖아요. 네. 그 1데미지 써주세요. 응, 나 그 맞아야 돼. 나도 그럼 1데미지. 아니 본인은 아니고. 때린 사람은 아니고. 아이씨 일단 이 마을 왔으니까 여기 뭐 우리 한국어 할 줄 아는 걸로 합니까 그냥? 그냥 그래야죠 뭐. 한국어는 뭐야. 기본적으로 오케이 받고 외국어에 한자 쓰신 분 없죠? 한자는 없어. 그러면은 뭐 그건 넘어가고. 오케이. 일단 이 마을에 사람 있는지 나 한번 보자. 지금 여기도 안개가 지금 자욱한 거예요? 아 이거 이상한데 또 끌고 가려 그러지. 또 이상한데 끌고 가려 그러지 지금. 아이 좀 가만 있어봐. 맞아. 맞아. 주변을 둘러봅니다. 어디서 존똥똥똥 새끼가 지금
말 대답을요. 조용히 하고 따라와. 저를 아 이거 이거 수 양아치들이 봐 이거 나 안 가. 나 안 가. 양아치? 양아치? 어디 고등놈 새끼가 양아치? 아, 뭐 살 보고 양아치? 아, 이건 이건 다 네. 우리 지금 아유 여기 아니고 저기 우리 동네였어. 재밌죠? 현행범이요, 현행범. 이번 거 스토리 좀. 다리 이거 부어오른 거 안 보여? 아유 머리대죠 그래도. 그거는 내가 잘못하긴 했는데 어쨌건 저 계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잖아 지금. 뭐 집으로 가는 거 아니? 아 그럼 뭐 나가시든가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 여기 손님 저 나가시는 분은 이제 뒤쪽이고요. 저기 예. 손에 고추장 바른 분도 계시니까 알아서 잘 이제 같이 가시길 바랍니다. 어디로 가실? 그 어디라고요? 어디로 가면 된다고? 저 뒤쪽. 아니 앞으로 가는 길이 어디냐는 거죠. 앞으로. 아니 그러니까 나 주변을 일단 둘러봐야 될 거 아니야. 이 마을. 관찰 굴려주세요. 돌려보신다는 분. 네. 관찰 33 실패. 주변은 안개가 자욱하여 무언가는 잘 보이지 않지만. 마을 입구는 확실히 보입니다.